0038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화섬입니다. 대한화섬은 는 동사는 1963년에 합성 섬유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8년 대한화섬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함. 1985년 12월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함 직물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공장은 울산에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6만 5,700톤임 동사를 포함하여 섬유 / 석유화학 부문 9개사, 미디어 부문 4개사, 금융 부문 6개사, 인프라 / 레저 부문 5개사 등 총 24개사의 계열 회사가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화섬사 및 합성 수지의 제조 / 판매와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 본사 및 울산 등 공장 보유 대시 폴리에스터 사업 부문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있으며 기타 매출은 임대 사업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 대시 필러먼트 부문에서 약 12%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사가공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원사가공 개발 역량 강화 중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생산 확대 및 의류 소비 증가 등으로 폴리에스터 원사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국내를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지역 판매 증가, 환율 상승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된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지분법 이익 감소에도 법인세 비용 환급으로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폴리에스터 섬유의 적용 범위 확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플라스틱 자원순환 사업 참여 등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섬유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4월 28일 기준 장마감 대한화섬의 시가총액은 1,5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화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83위입니다. 대한화섬의 상장 주식수는 132만 8천 주입니다. 대한화섬의 액면가는 5천 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화섬의 퍼은 4.6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만 5,1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3만 5,6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1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만 5,18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18배, 63만 5,6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번지억 원, 32억 원, 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2번지억 원, 244억 원, 334억 원입니다. 대한화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번지 20%이고 유보율은 7692.9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1.53이며 전일 대비해서 5.72 더하기 0.2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2.83이며 전일 대비해서 7.